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 방침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긴축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소폭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한국도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현재 미 해병대 사령관이 공석인데 국방부가 여성 군인들 낙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 강경파 연방 상원 의원들이 반발해 군 사령관 인준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준은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 의지 강력히 천명합니다. 천명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모닝뉴스 시간에도 여러 번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최근 각종 경제 지표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역대급의 뭐 낮은 실업률, 또 높은 일자리 창출 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금리 인상, 이번 달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좀 확실시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쩌면 세 번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동부 시간 아침 8시 30분. 이곳 LA 시간으로는 새벽 5시 30분에 6월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소비자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6월치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뭐 예측으로는 3.1%, 지난 그 5월 CPI가 4.0%였는데 이번에 한 3.1%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나 그 이하로 나오면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뭐 3.1% 이하면 이제 거의 2%대로 가는 거니까 글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런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노무라 증권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최대 증권사고 거의 100년이 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그 노무라 증권이 내놓은 최신 보고서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CNBC가 보도했는데요. CNBC는 노무라 증권 최신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지난달에 대출 우대금리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대출 우대금리가 중국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하된 것이고요. 다른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중국을 따라서 금리 인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들이 중국에 이어서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아시아 국가들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까? 예, 노무라 증권이 그래서 노무라 증권 리서치 팀이 설문조사 벌였습니다. 설문조사 벌여서 어느 아시아 국가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지목받은 국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네. 노무라 증권 리서치 팀 설문조사에서 32.5%로 가장 아시아 국가 중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고요. 한국 다음으로는 30.9%의 인도네시아, 29.8%의 필리핀, 6.8%의 인도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시아 미국은 강력하게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연준과 반대로 가는 경우는 좀 상황이 이례적이지 않나요? 예, 좀 이례적이죠. 네. 보통은 연준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연준의 통화 정책은 물론 미국의 통화 정책이지만 결국 네. 그 달러와 기축 통화의 위치를 절대적으로 지금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사실상 전 세계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건 뭐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인상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같이 내리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보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연준과 반대로 가겠다. 간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보고서에서 연준의 긴축이 매우 길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아시아 국가들이
더 이상 연준을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주도하는 긴축 사이클로부터 디커플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디커플링이란 건 탈동조화죠. 그러니까 그동안 연준의 이 통화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커플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디커플링, 탈동조화한다.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주도하는 긴축으로부터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벗어나는 현상, 이게 나타날 거라고 노무라 증권이 지금 분석을 했고요. 아, 한국을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주요 국가들의 비둘기파적 전환이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아시아 국가들은 내릴까요? 금리를? 금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너무 경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다가는 국가 경제가 이제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우리는 그냥 방송에서 금리 인상한다 말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금리 인상 0.25%포인트 한 번 올릴 때마다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연준이 올리니까 따라갔던 건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 그 긴축이라는 거, 돈이 돌지 않는 거, 이게 국가 경제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수요가 지금 약하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씁니다, 사람들이. 돈을 못 쓰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질금리도 높아지고 성장이 지금 저해됩니다. 돈이 안 쓰고 돈이 안 도니까 성장이 될 수가 없죠. 제조업 침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면 제조업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게 더 이상 금리 인상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생각이고요. 특히 PF 대출, 자영업 대출 같은 곳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금리를 올렸다가는 부실이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완전히 지금 경제가 끝장나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PF 대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부터 은행들이 신용이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 PF 대출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그 프로젝트의 자체 경제성에 가치를 두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PF 대출이 굉장히 지금 부실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려면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돈이 안 돌게 만드는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가는 한국 경제가 작살나겠다. 속된 말로 정말 작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 3.5%입니다. 3.5죠. 3.5인데 여기서 더 올렸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한국 경제가 완전히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10월 금리 인하설이 나오고 있다. 10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해요. 지금 한국 상황이라고 전해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유동성이 지금 위축되고 있죠. 시중에 돈줄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게 뭡니까? 결국 경기 부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긴축은 그만하고 이제 경기 부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그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이런 뭐 국가 경제 말고 개인 경제, 개인들 얘기 들어봐도 정말 걱정된다 그래요. 지금 뭐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은 금리 이제 인하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금리를 올릴 예상되고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시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요즘 점심 가격이 뭐 20불도 20불이 평균 20불도 없는 것 20불 아주 싼 거 하면 20불 웬만하면 30불 막 40불 이렇게 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감당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정말 그 대단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레귤러가 1인당 $200 그 입장하는 가격이 그리고 익스프레스가 350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익스프레스로 가려면 700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군의 사용비까지 하면 1000불은 그렇죠. 뭐 주차 장비가
가장 싼 게 30불, 그다음에 50불, 먹고. 가장 비싼 게 100불, 뭐 주차비만 100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근데 미어 터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머. 대단한 거죠. 그 많은 돈을 내고 사람들이 가서 즐기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 됐건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런 어려운 경제를. 근데 한국 같은 국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돈 내고 어디 가서 즐길 수도 없고 미국이니까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국은 어찌 됐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내고 소비를 한다? 그러면 더 올려줄게. 이게 이제 연준의 생각인 거죠. 그 사람들이 소비를 못할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미국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기축통화국의 위력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점심 한 끼 30불짜리 사 먹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30불로 올라가면 30불 오르는 대로 그냥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군 소식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미군이 지금 당혹해하는 분위기인데요. 데이비 버거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그 10일자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자로 퇴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사무실 같은 건 당연히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하진 않고 다 뭐 목요일 금요일쯤 다 이제 끝났고요. 근데 이제 후임 사령관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지금 사령관이 없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공석이 164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니 왜 해병대 사령관이 자리가 비어 있는 네.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은 미국 최고위급 군사회의 합동참모본부 합참의 멤버입니다. 네. 8명인데요. 합참 멤버가 그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반드시 연방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 군 인사안의 인준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준이 안 되니까 새로운 사령관이 취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해병대는 사령관 공석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공화당이 해병대 사령관 인준을 막는 이유는 뭐예요? 예, 정확히? 국방부가 지금 여성 낙태, 임신 중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성 낙태, 그 여성 낙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공화당이 정확히 얘기하면 한 명입니다. 공화당 의원 한 명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지금 군 인사가 완전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공화당 아주 보수파 의원 한 명이 이 국방부의 인사를 완전히 지금 막아서고 있어요. 인준을 해주지 않고 그 한 명이 안 해주니까 인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 국방부가 어떤 정책을 펴었나 하면 임신 중지 그러니까 낙태를 원하는 군인에게 여행 경비를 지급하고요. 또 휴가를 주는 지침을 2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를 비롯해서 남부주 거의 대부분이 낙태를 완전 금지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거주하는 군인이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그런 주로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여행 경비 지급한다는 게 결국 낙태 못하는 데 살고 있는 사람이 낙태하는 곳에 가서 낙태하고 올 수 있도록 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휴가까지 준다. 낙태할 수 있게 휴가 준다. 이런 정책을 지원하니까 공화당의 토미 튜버빌 알라바마주 연방상원의원 아주 보수적인 의원이죠. 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이 이 국방부 낙태 지원 조치에 반발해서 사령관 인준을 막아선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릭 스미스 해병대 부사령관을 후임자 사령관으로 이미 지명했는데 이 공화당 반대 때문에 지금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해병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해병대에 문제가 있다거나 해병대 사령관이 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혀 네.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화당 의원이 국방부 정책에 악감정을 갖고 이 공화당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공화당의 이 그 토미 튜버비 의원 한 명이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서열일이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이 줄줄이 이제 옷을 벗게 됩니다. 리타이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죄다 안 돼요. 왜냐하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이 3월부터 모든 군 인사청문회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장 다음 달 8월에 제임스 맥콤빌 육참총장, 마이크 길데이 해참총장이 은퇴하고요. 10월에는 이제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옷을 벗게 되는데 이 사람들 후임이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계속 지금 공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합참 멤버 8명 중에 4명이 지금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글쎄 뭐 낙태도 중요한데 낙태를 막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이러다가 미 국방부가 완전히 미군 지휘부가 공석이 되면 글쎄 이거 어떡하나요? 예, 참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